그러면 조은찬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 각국이 아주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9년에 한국은 호주, 폴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주는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폴란드는 국제 경제 상황이 전혀 좌우되지 않는 내수경제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의존도가 50%를 넘어섰고 무역 의존도 100% 가까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좌우되는 경제인데 비록 큰 숫자는 아니지만 2009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거시 경제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한국이 20, 50 클럽에 끼었습니다. 가입했다는 어떤 그 실체가 있어야 가입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체는 없으나 적어도 20, 50 클럽에 끼었다. 20, 50 멤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하는 비율을 보면은 OECD 전체가 한 48% 점점 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25%밖에 안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그런 노동시장 참가율이 OECD하고 한국 때 비율이 한 2:1 정도 되는데 실업률도 그런 거 아니라 숫자로 봐서 실업률도 반이에요. 근데 노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데 실업률도 낮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통관 성장에 대해 수고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만 3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4만 달러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똑같이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한국 경제에서 성장 잠재력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진 요인을 빨리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투자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다. 공장 하나 짓는데 도장 150개라. 경제정책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어떤 때는 구사회주의적이고 구소련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다. 중기적,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것에서 중기적으로는 뭘 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 R&D, 연구 및 개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중심이었는데 이제 연구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R&D 아닙니까? 리서치 아니고 디벨로프먼트에서 한국은 디벨로프먼트 잘하는데 리서치 못한다는 거죠. 그것에 정반대되는 나라가 영국은 R을 잘하는데 D를 못하는 나라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가보면 공장 수준이라는 게 없으니 R을 잘하는데 D는 못한다. 우리는 D는 잘하지만 이제 좀 방향 전환해서 R로 가야 된다. 그것이 중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 시간에 저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가질 것인지, 언제부터 가질 것인지를 잘 고민해서 교육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한국인들이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상당한 전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기업이 돈은 있으나 투자 대상은 없는데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있는 돈이 없다면 무리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대기업의 자원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말씀이죠. 물론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A동을 찍어서 중소기업 좀 덜 날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지간에 결과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쓰셨고 남북관계가 원칙을 지키는 건 좋지만 너무 경직적으로 되어 있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한나라당 정부는 지금 새누리당 됐습니다. 그 보수 이념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균형주의 역할을 갖다 영어로 밸런스의 역할을 갖다 그다음 뭐라고 그러냐 새누리당 했더니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갖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는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뒷평지가 하나 정도는 놓여 있을 것 같죠. 근데 다른 세상이죠.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밥 먹고 사는데 그냥 대등한 관계로 거래를 하면 그게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상적이죠.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노동자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 노동자한테 임금을 줄 텐데 그때 노동자가 기업 찾아가서 저 일하고 싶다고 할 때 근로조건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경제사회는 민주화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또 저 대등한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이 나쁜 걸 뿌리치려고 그러는데 당신하고는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차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동반성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의 수단이다. 또는 필요 조건이다.